또한 잠이 들었었어. 하늘의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니 벌써 그 날이 되었군. 하하, 보니 백제 후예들인 그대들의 기운이 나를 깨웠나 봐. 오늘 백제의 영혼들이 제재한 해회 날. 그 홀령들의 이야기를 엿든 길에 정말 찬란했던 백제의 그 시절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른다. 네, 잠을 깨워준 그대들을 위해 내가 지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도록 하지. 때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오나라에서 기악을 배워와 백제의 정서가 깃든 기악춤을 추는 미마지라는 애가 있었다. 마침 그 시대의 백제는 뛰어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교류왕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백제국의 어라하께서 마침 외국으로 가는 문화교류 사신단을 불러들였고, 이마지는 백제 기약을 전파하기 위해 외나라로 떠나는 배에 오르게 되었다. 일본에 도착한 미마지와 백제 사절단은 대백제국의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전파하였고, 그 문화는 외나라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 나라나라 백제 도시라시는 쓸모없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 백제 문물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이마지가 전파한 백제 기약은 내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통해 오랫동안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마지의 기약을 전수받은 외나라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발전하고 보존이 되어 현재 일본의 전통 기약인 가복기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시절 이마지의 기약 탈은 천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의 일본 국립박물관의 국보로 보관이 되어 있다. 우리 백제의 후손들도 미마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 그중 하나가 바로 미마지 기약탈의 복원과 전통 공연의 보존. 자, 백제 후손들이 복원한 백제 기약탈을 소개하도록 하지. 잘 보셨는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구만. 사실 내가 바로 백제 하인 미마지라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백제 문화에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계승해주길 바라네. 그리고 이곳 백제의 땅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모두들 행복 가득하시게나.